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제작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오른쪽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디자인 참조에서 그림처럼 안내선을 배치합니다.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30mm의 정원을 그리고 지정된 면 컬러를 설정해 줍니다.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95%를 입력해서 카피합니다. 그리고 설정된 컬러를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유니폼 93%를 입력해서 카피해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면 컬러를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50%로 를 해서 축소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그라디언트 색상을 넣어줍니다. 그라디언트는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 지정해 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지정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로 앵글은 100도를 지정합니다. 자, 이제 씨앗 형태를 그릴 텐데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0.7, 하이트는 2mm를 입력해서 흰색으로 타원을 그려 배치를 합니다. 안내선에, 수직 안내선 상단에 그림처럼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하단 고정점에 클릭해서 끝모양을 뾰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면 부분을 실렉션 툴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다이렉트 실렉션 툴로 중간에 두개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그림처럼 이동하여 모양을 바꿔줍니다. ESC를 누르고요. 면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서 회전 복사하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안내선의 교차 지점을 클릭합니다.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해서 카피하고요. Ctrl D를 다섯 번 눌러서 그림같이 회전 복사합니다. 네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서 위쪽으로 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의 바운딩 외곽선을 반시계 방향으로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회전해 줍니다. 상하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수평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Horizontal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Select의 Same에 Fill Color를 지정해서요. 흰색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색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8도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상단 줄기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상단에 그림과 같이 사선을 그립니다. 스트로크에서 UPT를 지정하고요. 끝 단면은 라운드 캡을 지정합니다. 선택된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이제 메론의 조각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 클릭해서 31mm 정원을 그립니다.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95% 카피를 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D를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50%로 카피를 해서 축소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 툴로 원들을 통과하는 도큐멘트를 클릭해서요. 랭스는 36, 앵글은 0을 지정해서 수평선을 그립니다. 물론 쉬프트를 누르면서 수평선을 그려도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수평선과 함께 원들을 선택하고요.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가장 작은 중앙의 원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non uniform으로 위스는 호리젠탈은 105를 버티칼은 40%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서 복사한 후에요. 약간 위로 이동해서 그림처럼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수평선과 함께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하고요. 하단에 오브젝트만 남겨놓고 상단을 삭제하겠습니다. 셀렉트의 인버스로 선택을 반전하고요. 상단 오브젝트를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오브젝트의 색상을 제시된 면 색상으로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색깔을 넣어줍니다. 중앙에는 그라디언트에서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그림과 같이 좌우 컬러스탑의 색상을 지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껍질 부분을 만들 텐데요. 중앙에 가장 단면이 넓은 오브젝트를 아이솔레이션 모드에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15%를 입력하고 카피를 누릅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 모서리 외곽에 마우스를 놓고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한 후에 지정된 면색을 적용하겠습니다. 컨트롤 Y를 누르고 윤곽선 보기를 한 후에 조정하시면 정교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선을 이용해서요. 왼쪽 상단에 그림과 같이 드래그를 해서 꺼주겠습니다. 디바이드를 위해서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불필요한 왼쪽 위에 오브젝트를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론 표면에 무늬를 그릴 텐데요. 그림과 같이 펜툴을 이용해서요. 곡선의 열린 패스를 먼저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 툴로
짧은 사선들을 연결해서 그림 형태처럼 배치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선의 두께는 EPT를 적용하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경계 모드에서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을 하시고요.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 전에 색깔을 먼저 지정된 컬러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하나의 오브젝트로 면으로 확장된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기 위해서 유나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겹쳐져 있는 도형과 오브젝트 같이 선택하고요.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다시 한번 면을 분할해 주고요. 밖으로 튀어나온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앞단계 그룹으로 나가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25도 회전한 후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컵 모양을 그릴 텐데요.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Rounded Rectangle 툴로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그리겠습니다.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25에 32, 코너 레디우스는 6mm를 지정하고요. 이와 같이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하단에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Alt 클릭해서 17, 4, 6mm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그립니다. 다시 상단에 클릭해서 20, 1.5, 3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추겠습니다. 상단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고요. 무브 대화 상자에서 Selection 툴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무브를 띄워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무브 대화 상자를 띄운 후에 Horizontal 0, Vertical 2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위로 복사합니다. Ctrl D를 눌러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상단에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클릭해서 위스는 16, 하이트는 6을 입력해서 상단 둥근 사각형과 겹치도록 배치합니다. 다시 한번 셀렉션 툴로 가운데 정렬 한번 맞춰주시고요. 그 후에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색상을 선 컬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선의 속성은 3pt를 두께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버트캡 그리고 코너 부분은 라운드 조인을 지정해 줍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활용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마이너스 1을 입력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지정된 면 컬러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이용해서요. 상단에 겹쳐지도록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타원을 하단에 그려줍니다.
Alt를 누르면서 새로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Width는 16, Height는 3을 입력해서 이미 색상에 타원을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를 하시고요. 위치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세 개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활용해서 모양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흰색 면을 지정한 정원을 배치하겠습니다. 하단 오브젝트 참조해서 정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르면서 크기가 다른 정원을 그림과 같이 5개 배치해 줍니다. 자, 이제 손잡이를 제작하겠습니다. Rounded Rectangle 툴로 오른쪽에 Alt 클릭하고요. 13, 21, 6mm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의 두께를 Copy T를 지정합니다. Selection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 Direct Selection 툴로 왼쪽 두개 고정점을 선택하고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가 면으로 확장되도록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합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이제 메론 조각 모양을 커브 형태에 위치를 시킬 텐데요. 자, 오른쪽에 만들어 놓은 메론 형태를 복사해서 변형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그림처럼 세 개의 오브젝트만 선택되도록 드래그합니다. Ctrl C를 누르고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Ctrl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남겨지도록 라인 세그먼트 툴로 사선을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디바이드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온 후에 스케일 툴을 우선 로테이트 툴로 회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15도를 입력해서 회전하고요. 스케일 툴로 유니폼 115%를 지정한 후에 그림과 같이 큰 모양 오른쪽 상단에 배치를 하고요.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빨대 모양을 그릴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컬러를요, 지정된 색상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7pt를 버트캡을 지정하고요. 라운드 조인을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선을 면으로 확장하겠습니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미 색상으로
사각형을 그려서 겹쳐 놓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9, 1.3을 차례대로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로테이트 툴로 20도를 회전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로테이트 툴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60도를 입력해서 카피합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하단에 이동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해서 모브 대화 상자를 빠르게 펼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호리젠탈은 0.5를, 버티컬은 마이너스 6을 입력해서 지금처럼 카피를 누르고요. 컨트롤 D를 세번 눌러서 그림과 같이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빨대 모양을 위한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를 패스파인더에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본 모양을 만들 텐데요. 타원을 활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40, 7, 9mm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타원을 그립니다. 하단 오브젝트는요, 락을 걸어 놓겠습니다. 컨트롤 숫자 1을 눌러주고요. 자, 타원 형태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에 고정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께는 샤피트를 적용을 할걸 거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패널에서 세 번째 opt.flat을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한 후에 샤피티로 두께를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페인트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나머지 형태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하단 오브젝트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색상으로요. 그려주고요. 그 다음은 하단으로 내리면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를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는 D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에 속성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실제하는 속성으로 확장해 줍니다. Expand Appearance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을 해주고요. 겹쳐진 부분하고 동일한 색상을 이용해서 리본의 하단 부분, 겹쳐진 부분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좌우 대칭형을 만들 거예요. 자, 맨 앞에 오브젝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Alt를 누르고 버티컬로 커피를 지정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죠. 손잡이 형태가 더 뒤로 가야겠습니다. 언락 5를 지정하고요. 이와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2번 형태 위에 글자를 입력할 텐데요. 위치를 좀 맞추고요. 펜툴을 이용해서 이번에 중앙 부분에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면 핸들이 수평을 유지하겠죠. 이렇게 그린 후에 타입 언어 패스트를 지정합니다. 물론 타이틀을 지정해도요, 패스 사항에 위치하면 똑같은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왼쪽에 패스 왼쪽에 클릭하고요, 파라그래프에서 얼라인 센터를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속성을 반영해서 글씨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타임즈 뉴 로만 볼드로 지정하고요. 흰색에 글자 색깔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문자로 입력하시고요. 하단에 입력할 패스는요, 상단 프리미엄을 입력한 패스를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머스크 메론이라고 입력을 바꿔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바꿔서 입력하시고 패스의 모양은요, 입력 후에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활용해서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안내선 가리기를 하고 최종적인 저장을 하며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글씨까지 수정했고요. 자, 눈에 보게 지정한 후에 최종 저장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작업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헤링본 모양의 패턴을 만들어서 등록하겠습니다. 그리드의 간격을 설정하기 위해서 프리퍼런스에 가이드 앤 그리드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그리드 라인은 10mm, 서브 디비전은 8을 지정합니다. 렉탱글 툴로요,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30에 30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이때 뷰에 스냅 투 그리드를 클릭해서 격자에 물리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45도 회전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도 되고요. 바운딩 박스를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에 고정점을 클릭해서 열린 패스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열린 패스에 스트로크 칼라를 지정하고요. 두께는 6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격자의 진한 경계선 부분에 앵커 포인트를 맞춰주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확장해 줍니다. 그런 다음 무브 대화 상자를 띄웁니다. 셀렉션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호리젠탈은 6, 버티컬은 0을 지정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카피 눌러주고요. 컨트롤 D를 9번 정도 넉넉하게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30mm의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구별을 위해서 사각형의 색상을 넣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림처럼 모서리 부분을 맞춰주시고요. 전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크롭을 사용해서 사각형과 겹친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턴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에딧 메뉴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합니다. 제시된 헤링 본이라고 패턴의 이름을 등록을 해줍니다. 자, 이제 그리드를 가리고요. 뷰 메뉴에 스냅 투 그리드의 체크를 풀어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시된 꽃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 컬러 지정하고요. 화면에 가이드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도큐멘트 클릭해서 우선 E7을 입력해서 타원 형태를 그립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엘립스 툴로 6mm의 정원을 그려서 그림처럼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고요.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타원의 중간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무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호리젠탈은 0, 버티컬은 3.5를 입력하고 위로 이동해서 변형해 줍니다. 그런 다음 면 부분을 클릭해서 뽀니 병대를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로 원의 중앙에 정확하게 보시려면 컨트롤 Y를 해서 센터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30도를 입력해서 카피한 후 컨트롤 D를 눌러서 12장의 꽃잎을 완성합니다. 다시 컨트롤 Y로 미리 보기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꽃잎 모양을 모두 선택해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15도로 회전해주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개수 잎 모양을 만들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랭스는 18mm를
앵글은 90을 입력해서 윈과 같은 수직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연색을 지정하고요. 그림처럼요. 펜툴을 이용해서 잎사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만들기 위해서 제거하시고요. 고정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앤 후에 다시 처음에 찍었던 점과 연결해서 이렇게 닫힌 패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형태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라인은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잎사귀 형태를 선택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90%로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한 후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50도 회전한 후에 그림처럼 왼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무브 대화 상자를 띄우셔서요. 호리젠탈은 0, 버티컬은 마이너스 2.7을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아래로 이동하면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하나, 둘, 셋, 네번 눌러 그림처럼 나란히 복사해 줍니다.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복제가 됐습니다. 왼쪽에 잎사귀 형태를 모두 선택한 후에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Alt를 누르면서 줄기에 클릭하고요. 버티컬 카피를 해줍니다. 잎 모양과 줄기 부분을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Ctrl G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변형을 할 텐데요. 이펙트에 워프에 아크를 사용해서 변형을 할 겁니다. 이때 그룹 지정을 하지 않으면 제각각 오브젝트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선택하고요. 이펙트에 워프에 아크를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버티컬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밴드는요. 70%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펙트는요. 미리 보기 상태에서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Expand Appearance로 속성을 확장해 줍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45도 회전하여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를 지정하고요. 스케일 툴로 축소하겠습니다. 70%를 지정해서 축소한 후에 그림처럼 오른쪽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이디 카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요.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차례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다시 한번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입력해 줍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Align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athfinder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이용해서 겹친 부분을 뚫어주겠습니다. 앞에 오브젝트가 배치된 부분이 뚫리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대신 색상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면 컬러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렉탱글 툴로요. 상단 중앙 안내선에 클릭해서
40에 7mm의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 지정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그려진 사각형의 왼쪽 아래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클릭한 지점이 그려지는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흰색 면으로 색상을 바꿔줍니다. 가운데 정렬 맞춰서 배치하고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요. 상단에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림처럼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고요. 지정된 컬러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지정된 색상을 넣어주시고요.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바운딩 박스가 보일 때 상단 중앙에 가운데 점을 위로 드래그해서 높이만 높여줍니다.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왼쪽 세그먼트에 클릭합니다.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높이를 유지하면서 폭만 줄어든 오브젝트를 하나 복사해 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면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30인 오브젝트를 다시 선택하고요. Ctrl Alt를 누르면서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면 색상을 넣어주고요. 바운딩 박스 중앙을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높이만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해서 모브 대화 상자에서 허리젠탈은 4.5를, 버티컬은 0을 지정해서 그림처럼 패스를 변형합니다. 셀렉션 툴로 면을 선택하고요. 좌우 대칭형으로 뒤집기 위해서 Alt를 누르면서 세로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버티컬 카피를 눌러주고요. 색상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입들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그림처럼 아이디 카드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한 글자는요, 카드의 오른쪽 상단에 그림처럼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베이 컴퍼니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조줄 입력의 오른쪽 정렬이니까 패러그래프에서 얼라인 라이트를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그림처럼 하단에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디 카드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텐데요. 그 전에 상단에 제작해 놓은 오브젝트에서 꽃과 왼쪽 월계수 모양을 선택합니다. 자, Alt를 누르면서 카드 모양 위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로 설정을 하고요.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더블 클릭한 후에 앵글을 50을 입력해서요. 그림처럼 변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5%로요. 유니폼 85로 축소하여 배치하겠습니다.
모양을 배치해 주고요. 여기서 입 모양은요, 컬러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 모양만 선택한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50%로 축소하여 복사하고요. 아이디 카드 오른쪽 상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꽃잎 형태만 선택해서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제 위치를 조정해 주고요.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텐데요. 아이디 카드 모양 자체로 마스크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의 카드 모양을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요.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F를 누르고 둥근 사각형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Y로 윤곽선 보기를 한 후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Y를 누르고 다시 한번 미리 보기 전환한 후에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마스크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외부에 아이디 카드에 둥근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제시된 색과 블러 값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때 선택의 용이성을 위해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오브젝트에 Ctrl E를 눌러서 락을 설정해주면 선택이 잘 되겠습니다. 네, 이제 유니폼 모양을 만들 텐데요. 유니폼 상의는요, 좌우 대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오브젝트의 배치 먼저 바꿔주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요, 한쪽 오브젝트를 닫힌 패스로 그림과 같이 그려줍니다. 자, 팔 모양도 그리시고요,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로 카피하여 복사합니다. 패턴이 적용된 부분은요, 왼쪽 몸판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입니다. 컨트롤 눌러서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명 칼라를 등록된 헤링본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등록된 패턴으로 등록한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등록을 해야겠네요. 자, 명칼라로 헤링본이라고 하는 패턴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 패턴의 크기만을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때 옵션의 오브젝트 체크 풀고 패턴에만 체크를 해줍니다. 유니폼 50%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오페스티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단 옵션에 오페스티 값을
70%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허리띠 해당되는 부분을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펜툴로 그림처럼 닫힌 패스를 그립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컬러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요. 엘립스 툴로 타운을 그려주겠습니다. Alt를 누르면서 벨트의 버클에 해당되는 부분에 타운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흰색을 지정하고요. 다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안쪽에 겹치도록 오브젝트를 그려주고요. 벨트색과 동일한 색상을 지정해 줍니다. 자, 이제 상단에 블라우스 프릴 부분을 포함해서 펜툴로 모양을 그려줍니다. 시간 관계상 원본에서 가져와서 배치하겠습니다. 닫힌 패스로 그려주고요.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스커트 형태를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해서 만들겠습니다. 위스는 44, 하이트는 110을 입력해서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겹치는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클릭하고 수직 안내선에 클릭한 후에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인터섹트를 클릭해서 모양을 만들고요. 맨 뒤로 보내주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제시된 컬러스탑의 값을 각각 더블 클릭해서 적용하고요. 리니어 상태로 앵글은 90도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 브러쉬를 불러서 하단에 브러쉬 적용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제하고요.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패널을 클릭합니다. 메뉴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브러쉬 아티스틱 언더바 스크롤 펜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에서 제시된 거는 스크롤 펜 8이 되겠습니다. 스크롤 펜 8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라인 세그먼트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스커트 하단에 그리겠습니다. 시작 지점 중요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드래그 지점에 따라서 출력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을 지정하고요. 오피스트는 10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커트 형태 완료됐고요. 유니폼 상단에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개수 작은 입 모양을 선택합니다. Ctrl C, Ctrl V로 유니폼 오른쪽 상단에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50%로 줄여주는데 오브젝트에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고요. 아이디 카드에 있던 배치한 베이 컴퍼니도 컨트롤 C, 컨트롤 V로 유니폼 상단에 올개수 아래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글자의 크기는 6포인트를 적용하고요. 글수와 함께 유니폼 상단에 배치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가이드 가리개 하고 최종적인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작업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제시된 칼라로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도큐멘트의 원점에 렉탱글 툴로 클릭해서 10297을 입력해서 면 색깔을 지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안내선을 지정을 하고요. 자, 메쉬 툴로 세로 중앙에 클릭해서 교차 지점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칼라를 면 칼라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쉬들로 계속해서 메쉬의 모양을 변형할 텐데요. 자, 점을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핸들도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모양이 나오지 않을 때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메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완성이 되었고요. 펜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곡선을 넉넉하게 그려줍니다. 상단 곡선의 두께는 3pt 흰색을 지정하고요. 하단은 1pt로 C50, Y30을 지정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블렌드의 메이크로 블렌드를 적용하고요. 중간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옵션을 띄웁니다. 자, 스텝을 10단계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무 모양을 그리고 이펙트를 적용할 텐데요. 자, 나무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자, 펜툴을 이용해서 패스를 그릴 때 중요한 점은요. 곡선 패스를 그리다가 다음에 연결할 패스의 방향 전환을 자유롭게 하시려면요. 드래그해서 생긴 이 고정점 좌우에 핸들이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방금 전에 드래그한 고정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앤 후에 연결해서 작업을 진행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패스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과 같이 나무 형태를 그립니다. 그리고 제시된 면 칼라를 설정합니다. 네. 자, 그리고 화면에 배치를 해주고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를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시고요.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서 제시된 수치대로 이펙트를 적용을 해줍니다. 물론 작업 속도 향상을 위해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 전에 이펙트를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꽃 모양으로 심볼을 만들 텐데요. 심볼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23mm의 정원을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를 합니다. 이때 안내선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회전할 때축 지정하기가 쉽겠습니다.
원을 그리고요. 제시된 그라디언트 색상을 각각 컬러스탑에서 지정을 해주십시오. 더블클릭해서 지정하시고요. 그림처럼 로케이션 위치를 안쪽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리니어로 앵글은 마이너스 90도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테이트 툴로 정원의 하단 고정점에 Alt를 클릭해서 회전축을 변경을 하고요. 대화 상자에서 총 5장의 꽃잎이 필요하기 때문에 72도를 입력하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72를 입력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 복사한 후에 Ctrl D를 눌러 나머지 오브젝트를 완성합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을 선택하고요. Ctrl C, Ctrl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Selection 툴로 더블클릭해서 Isolation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Direct Selection 툴로 오른쪽 고정점을 삭제해서 열린 패스를 만듭니다. ESC를 누르고요. Arrange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서 꽃잎의 형태를 완성을 해줍니다. 자, 이제 꽃술 형태를 그릴 텐데요. 흰색 면을 지정하고요.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면서 엘립스 툴로 11mm의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편집과 선택의 용이성을 위해서 Selection 툴로 더블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엘립스 툴로 상단에 Alt 클릭해서 4.5mm의 정원을 그려 그림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Shift를 누르면서 두 개의 원 사이에 겹치도록 선을 그려줍니다. 선은 흰색으로 지정하고요. 두께는 3피트를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확장해줍니다. 셀렉션 툴로 작은 원과 수직선을 선택하고요. 자, 중앙에 정렬을 맞춰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 툴로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 클릭해서 60도를 입력해서 복사하고요. Ctrl D를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를 해줍니다. 잠시만요. 격리 모드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가운데 원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80% 축소하여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면 색상을 입력해주고요. 실렉트의 인버스를 사용해서 선택을 반전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합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 단계 뒤로 보내기,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작은 큰 꽃잎의 형태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꽃 모양 모드를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해서 75%로 축소하여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로 마이너스 50도 회전하여 그림과 같이 오른쪽 아래로 배치하고요. 꽃술의 부분과 꽃술 부분의 색상을 제시된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두 개의 꽃잎을 선택하고요. 심볼 패널 하단에 New 심볼을 눌러서 꽃이라고 이름을 설정하고 그래픽으로 지정해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꽃 모양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등록된 심볼을 화면에 뿌려줄 텐데요.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심볼을 선택한 상태에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할 때는 제시된 개수만큼만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동하고 축소하고 회전하는 방법으로 심볼의 그룹 내에서 다양성을 부여합니다. 축소할 때는요,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치랑 최대한 가깝게 이동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해서 위치가 달라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리너 툴을 사용해서 일부 투명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볼 스테이너 툴을 사용해서 색조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황과 보라색 계열로 색조를 바꿔서 배치를 했습니다. 원본의 심볼 세트를 복사해서 해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쇼핑백 모양을 만들고 문자를 입력할 텐데요. 쇼핑백 모양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시된 색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컬러는 이미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42에 44mm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두개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5%로 패스를 축소해 줍니다. 셀렉션 툴로 변형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가로, 세로, 비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넌 유니폼에 체크를 하고요. 호리젠탈은 110. 버티칼은 92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하단으로 이동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면 색상을요, 제시된 컬러로 바꿔줍니다. 네, 구별을 위해서 테두리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펜툴로요, 접힌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닫힌 패스를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면을 선택하고요, 리플렉트 툴로 Ctrl Y를 눌러서 사각형의 중심점에 Alt 눌러서 클릭하고 버티컬 카피로 대칭적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앞에 오브젝트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손잡이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25에 25. 코너 레디우스는 8을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지정된 선 컬러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4피트를 적용하고요. 그런 다음에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요.
위치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자, 무브 대화 상자를 띄우기 위해서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무브 대화 상자에서 호리젠탈은 0을 지정하시고요. 버티컬은 마이너스 3을 입력해서 아래로 이동하면서 카피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색상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요. 뒤쪽에 4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로 만들어주고요. 자, 또 남은 2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유나이트로 합쳐줍니다. 나중에 합쳐진 오브젝트이므로 맨 앞으로 오게 됩니다. 테두리는 투명으로 해주시고요. 제시된 색상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쇼핑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40%를 지정해서 확대하여 복사합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왼쪽으로 겹쳐서 배치를 하고요. 자, 제시된 각각의 색상으로 오브젝트의 면색상을 변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요. 도큐멘트 클릭해서 제시된 속성으로 글자의 폰트, 스타일, 크기, 색상을 지정한 후에 그림처럼 쇼핑백 위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완성된 모양을 선택해서 화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자 모형을 만들어서 브러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제시된 상자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고요. 그다음에 뚜껑 부분은 회전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요. 제시된 크기대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요. 사각형을 그리고요. 자, 제시된 면 컬러를 지정해주고요. 미리 오페시티를 50%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계속해서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제시된 색으로 겹쳐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의 오브젝트는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서 정렬을 해주면 되겠고요. 뚜껑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렉탱글 툴을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그다음 48에 13mm를 입력해서 다시 불투명도 100%로 해서 흰색을 지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스케일을 이용해서 축소해서 복사 배치하겠습니다. 호리젠탈은 23, 버티컬은 100%로 카피하여 중앙에 배치해주고요. 제시된 면색을 지정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하단에 뚜껑의 두께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제시된 컬러로 설정해 줍니다. 3개의 오브젝트를 가로 가운데 정렬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26도로 회전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상자 형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추가 브러쉬를 불러서 적용을 할 텐데요. 자,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요. 페인트 브러쉬로 브러쉬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브러쉬는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스캐터에 있는 도트 링스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기본 브러쉬에 추가가 됩니다. 자, 스캐터 종류는요, 브러쉬의 스트로크 컬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면 색깔은 없음, 스트로크 컬러는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하시고요. 그림처럼 상자 하단과 겹치도록, 뚜껑 부분과 겹치도록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두께는 1피트를 적용하고요. 컨트롤과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상자 형태보다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쪽에 곡선의 형태로요. 그림처럼 그려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께는 0.75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비 모양을 그려서 배치를 할 텐데요. 나비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타원, 그 다음에 아크, 펜툴을 이용하고요. 옵셋 패스를 활용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비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제시된 면 컬러로요. 엘립스 툴로 11.5에 3mm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타원을 그립니다. 동일한 색깔로요. 머리에 해당되는 타원을 오른쪽에 그려주시고요. 다음에 아크툴을 사용해서 더듬이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두께 2pt에 캡의 모양은 라운드 캡을 지정하면 끝부분이 동그랗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날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는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닫힌 패스로 그려서 지정된 컬러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날개 모양을 선택하고요. 패스에 옵셋 패스로 2mm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확대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넣어주고요. 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 앵글은 70을 지정해줍니다. 제시된 컬러 스탑의 값은 각각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대된 패스를요, 약간 이동을 해줍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약간 이동하고, 두 개의 날개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43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화면처럼 이동해주고요.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비 날개 아래쪽 부분을 펜툴로 그림과 같이 그려주시고요. 자, 이 또한 패스에, 옵셋 패스에 2mm를 적용하고 앞서 적용한 동일한 그라디언트를 면 컬러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앵글은 90도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패스를 약간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앞쪽 날개와 뒤쪽 날개 사이에 배치하도록 해주시고요. 날개 모두를 선택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나비 형태 완성됐고요. 다 선택한 후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클릭해서 40도로 회전한 후 도트링스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왜곡을 할 텐데요. 제시된 문자의 속성대로 그림처럼 입력해서 화면에 배치를 합니다. 글씨를 입력하고 타이틀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컨트롤 T를 누르면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에서 문자의 속성 지정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한글로 입력된 향기로운 꽃내음과 함께하세요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을 이용해서 화면처럼 왜곡을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은 Flag, Horizontal로 지정하시고요. 자, 밴드는 70%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안내선을 가리고요. 전체 디자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도큐멘트와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10297을 입력하는데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에 클릭해서 그립니다. 전체 선택하고요.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하면 완성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